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신던 이모 네. 저번에 왔다가 또 뵈네요. 제가 이제 저번에 왔다가 우리 물론 해신돈의 뭐 삼합 이런 것도 너무 맛있었지만 이 김치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손님들이 이 김치 좀 사게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때도 이모가 엄청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때 먹고 가서 이 쪽파김치와 묵은지의 맛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팔아주라고. 그래서 팔 수 있게끔 여기다가 만들어 놔주라고. 막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아 이거 그러면 좀 그 온라인에다 올려서 팔 수 있지 않을까. 네. 손님들이 한둘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가 많이. 이렇게 대다수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제가 좀 욕심을 좀 내도 되겠다 하고 온라인에다가 좀 해수라무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적임자를 네. 딱 만났는데요. 그래서 정유나 쇼핑몰 아 맞나 이런 얘기예요. 아 맞나 이런 아 맞나 몰인데 이제 정유나의 그 이름과 또 우리 이신돈 여사의 이름을 걸고 우리 김치를 한번 올려볼 텐데요. 우리 이모가 생각해도 쪽파김치나 묵은지가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걸 저는 호주에서 다녀온가 한 10년을 호주 호텔에서 일했잖아요. 호주 거기랑가 우리 북한식 그 양념이랑가 섞어가지고 어느 것이 더 맞겠는가 많은 연구하고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저의 묵은지예요. 우리 북한 김치는 아삭아삭하고 네. 정말 상큼한 맛을 많이 줘요. 네. 그리고 저 호주라 할 때는 그 네. 사람들은 양념이 또 죽여요. 그런 거랑가 이런 거 많이 어울려가지고 그리고 조절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온도 조절도 많이 해야 되고 담글 때도 그렇고 많이 몇 년을 제가 이렇게 한 끝에 이 묵은지가 탄생을 했어요. 이 묵은지. 예, 이거죠? 이 묵은지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한둘이 아니고 대다수가 이것을 팔아달라 해서 제가 앉아서 팔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모, 제가 지금 침이 고여가지고 지금 방송을 못하겠는데 이거 네.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밥에다 해서 드셔도 너무나도 좋은데 네. 우리가 또 요렇게 요래 지가지고 돼지고기에다 한번 따고 싸고 또 그리고 돼지고기에다가 김치는 이렇게 한 이파리 그냥 입에다 딱 껴서 이렇게 통째로 진짜 씹으면서 고기하고 어울려지네. 네, 너무 잘 먹으면 마지막 끝까지 고기를 1kg로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냉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살찌겠는데. 여기에다가 또 쪽파김치를 또 같이 해서 또 드셔보세요. 쪽파김치도 또 같이 해서 드셔보세요. 이 쪽파김치도 또한 또 요래 돌돌 감아가지고 요래 돌돌 감아가지고 이것도 한 움큼 입에다 딱 이래 여보세요. 고기하고 해서 그렇지. 그 젊은 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했댔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 와서 먹어보고 젊은 층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 묵은지는. 이게 제가 한 거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저희 묵은지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엄청 많이 좋아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저는 거기 집에 가면 이 명이나물에 싸 먹었거든요. 네, 우리 집에서는 명이나물을 안 먹어요. 손님들이 명이나물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 서울에서는 솔직히 말이지 이 명이나물이 비싸다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청 이게 막 나온다면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손이 가는데 우리 집에 와서는 김치에다만 다 손이 가요. 그래서 명이나물 그대로 나가는 정도예요. 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1도도 거짓말이 없는 말이에요. 1도도 거짓말이 없어요. 100%의 진실.
진실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고기에다가 이 쪽파김치하고 묵은지 먹고 있는데 그러면 고기가 아닌 다른 음식들하고는 괜찮아요. 밥에 해 먹어도 좋아요. 밥에 해 먹어도.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제 고기라는 게 또 주식이잖아요. 고기에다가 또 싸 먹으면 엄청 맛있지. 그리고 요런 해물에다가 또 얘네 먹어도 맛있고. 이모 이거 다 김치 손으로 만드나요? 일일이? 네, 이 손을 만들어. 야, 이거 김치 만드는 거 엄청 힘들 텐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쇼핑몰에서 이거 파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신돈요사를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문도 많이 몰리고 그럴 텐데. 그러나 제가 몸이 아플까봐 걱정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요리해서 주시는 분들은 그 잘 먹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으신 거구나. 그건 진짜 그거 진짜 나은데 나가 식당 하기 전에는 그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먹으면 좋아하면 나도 너무 좋다고 사장님들이 얘기하더라. 근데 전 무슨 말 같지 않는 말을 한다고. 나 솔직히 속으로는 그랬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딱 해볼까 그 말은 진실한 말이더라고. 정말로 그렇더라. 손님이 좋아라고 맛있게 먹으면 나가 엄청 뿌듯하고 좋아하고 그 손님이 나가서도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손님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 손님들은. 아, 이모 보니까 여기다 아까 만드실 때 엄청난 그 재료를 쓰시는 것 같던데. 우리가 재료를 좀 내가 아깝지 않게 좀 이렇게 과일즙들이란가 좀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둥둥. 저는 묵은지 하면 막 죽같이 된 거 그런 이미지였는데 여기 앞에 집에 샐러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사장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내놓고 프랜차이즈하느라고 또 다른 가게로 저쪽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 사장들은 우리 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요. 이 김치는 생각나서 죽겠다고 그래. 그리고 오면은 그냥 김치부터 뭐 막 달라고 그래. 다른 밑반찬 필요 없다고. 필요 없어요. 쪽파김치하고 그 배추김치만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때 쌈장도 필요 없대요. 다. 맞아. 왜냐면 이게 지금 저는 고기하고 먹고 있는데 고기하고 이 저기 묵은지 이렇게 딱 싸니까 그 간이 다 그 맞아. 딱 맞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기도 질리지 않고 이것도 필요 없다. 느끼하지 않지. 마지막 끝까지 먹어도 느끼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만 먹으면 배추김치 이 묵은지가 이렇게 아삭아삭 결이 살아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게 엄청난 노력이에요. 노력 끝에 나온 거예요. 네, 이제 또 우리 신돈 이모 김치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아만나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종유나 TV에서 운영하는 이 유나 쇼핑몰이죠. 아만나몰은 정말 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때 제가 가서 직접 먹어봐요. 그래서 먹어보고 또 저희 회사에서도 임원들이 또 다 드셔보시고 오케이 했을 때 이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신돈 이모 김치는 다 통과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준다를 하니까 좀 멋져가고 좀 아이고 너무 부담스럽네 솔직히. 괜찮아요. 부담 가지실 필요는 모든 없고 모든 대중들이 다 좋아할 수 있겠는가 알아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많이 좀 떨리고 네. 뭐 이모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는 걸 저희가 눈으로 다 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믿고 주문하셔서 맛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만나몰에서 나도 이런 상품을 좀 한번 올려봐 주세요 하는 우리 북한 출신 사장님들 계시거나 또 올려봐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유나 TV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신돈 이모랑 함께 또 이 맛있는 이 귀한 김치를 또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아만나몰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이하고 정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런 제품들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정유나 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만나몰도 많이 많이 이용해주십시오. 우리 신돈 이모도 늘 건강하시라고 항상 응원해주세요. 우리 이모는 앞으로도 멈추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이모가 하시는 이런 음식 연구 많이 많이 해서 맛있는 음식 북한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저는 이런 일을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냥 할 거예요. 네, 많이 많이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정연한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